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 예수의 영이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성령이시니까 이미 오셨죠, 우리 안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신 것 말고 이제 재림이나 찾아오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오는 건데 제가 이제 제 목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성도들이 심방을 요구해. 그러면 제가 그 심방을 요청할 때 내가 그 시간에 여러 심방에 겹쳤을 때, 그러면 나는 한 곳밖에 갈 수가 없다면, 내가 결국 선택한 곳은 어디냐? 지금 항암 투병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 교회 성도를 찾아, 그 사람 찾아갈 것 같아. 그 사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승리할 것을 말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오지 않겠냐. 너무나 위로가 될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파니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여요. 마지막 죽는 순간. 저는 그때 웃으면서 스테파니 죽었는데 천상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모든 그 돌에 맞는 고통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순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시나 특별히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제가 신비한 경험을 딱한번한 적이 있는데요. 제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늦게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효도다운 효도를 받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신학생이었는데. 매일 밤 자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효도다운 효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것도 뇌출혈로. 매일 저녁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고 죄송스럽고. 근데 꿈을 꿨는데, 그런 적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도 없었어요. 꿈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아버지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얼굴은 안 보였어요, 내 꿈에서. 근데 나는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인지 알겠어, 그냥. 근데 그 순간 난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별로 안 보고 싶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꿈에 막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오래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만났을 때, 그 기쁨 있죠, 공항에서. 확 달려가서 팍 끼얹잖아요. 그런 감정이 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난 반드시 알아볼 거다. 내 사랑하니까 알아볼 거다. 또 알아보게 오실 거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기쁠 거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